여러분, 저는 겁쟁이거든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겁만은 남아잖아요. 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과연 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 저는 또한 살을 먹었고 참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이 짧은 삶을 얼마나 알차고 후회 없이 보내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끝이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은 전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단 1초도 삶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불가능하죠.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간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6살 때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뜻을 세웠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런 것을 보면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정말 갈 길이 먼것 같아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 덕분에 꿈을 갖게 됐고, 여러분 덕분에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생일은 당연 이제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요. 생명을 주신 거는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저를 매일 깨어나고 태어나게 한 것은 여러분이겠죠. 삶이 얼마나 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해한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원하는 뭐 생일 선물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알찬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미처의 공부다에 나온 18시간 공부 몰입의 법칙인데요. 꼭 공부할 필요도 없고 18시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만 나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경험, 이걸 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 생일 소원 여러분 들어줄 수 있겠죠?